심사위원 소개가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싱어 미싱의 황승현 부장님께서 심사위원으로 참석해 주셨습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원신에 등장하는 장난꾸러기 장례 지도사 호우드를 코스프레한 니코님의 모델을 만나보시겠습니다. 니코님 나와주세요.
만나보시죠. 박수 부탁드립니다. 아. 젠더 자이언트님 다시 한번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무슨 그런 자, 캐릭터네요. 네 번째 참가자 반짝이는 프리 채널의 스타일리스트 오브 가이 버추얼 아이돌 다이아를 구현하는 소주니어님의 무대를 만나보시죠. 박수 부탁드립니다. 안경 오빠가 소개했네요. 어서오세요. 소주님의 크리스천을 다이아 연기에 이어서 다음 참가자 모셔보겠습니다. 다섯 번째 참가자! 와, 이 게임 정말 재밌는데요. 게임 엘든링 속 유목민족 출신의 검사인 빛바랜자를 구현한 김리현님의 무대를 만나보시죠. 박수 부탁드립니다. 저도 이 게임 하느라고 방송에서 몇 달 며칠 바뀌었는데 반갑네요.
위해서 유목표 주신 빛바랜자를 구현한 김미호님의 무대였습니다. 아, 멋있었습니다. 자, 계속해서 다음 참가자 모셔보겠습니다. 저도 굉장히 좋아하는 캐릭인데요. 제가 로켓성우거든요. 이 친구가 나왔네요. 여섯 번째 참가자, 가장 쿨하고 멋진 마블 히어로. 야, 그렇죠? 야, 어땠어? 베이비 그루트를 코스프레한 리한이 무대에서 만나보시죠. 그렇죠, 나와! 야! 박수 부탁드립니다. 저 씬 기억나네요. 야, 이거 들으면 안 돼. 이거 들으면 안 되는 거야. 야, 그거 들으면 다 죽어! 했던 그 씬. 네. 그루트, 야, 수고했어. 나가! 감사합니다. 예. 자, 다음 참가자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뭐야. 타 연관인데. 일곱 번째 참가자! 와우. 어른 파도의 탑에 등장한 저도 너무 좋아하는 바다 요정 쿠키! 환상의 산호 해변을 코스프레한 코드네임! 디님의 모델을 만나보시죠. 빛의 가호. 들어오세요. 박수 부탁드립니다. 진짜 좋아하는 캐릭터인데요. 봐요. 아, 고생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다음 참가자 모셔보겠습니다. 여덟 번째 참가자. 함소 스타워드 스토리에서 등장한 에피스 네스티 캐릭터를 구현해낸 카드님의 무대를 만나보시죠. 박수 부탁드립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한 솔로 스타워즈 스토리에서의 캐릭터를 꾸며낸 카드림의 무대 만나봤습니다. 다음 참가자 모셔보겠습니다. 아홉 번째 참가자. 섬세한 의상 스타일과 디테일로 유명한 일러스트레이터 사키조의 일러스트를 지향한 민님의 무대 만나보시죠. 박수 부탁드립니다. 사키조의 일러스트를 제안한 민님의 무대 만나봤습니다. 계속해서 다음 참가자 모셔보겠습니다. 아우 반가운 게임이네요. 저도 했었는데 열 번째 참가자 모바일 게임 재배소년 속 사군자 마을 출신의 우건이 총성을 코스프레한 제이네오님의 무대 만나보시죠. 어서오세요. 박수 부탁드립니다. 재배소년 아직까지 꾸준하게 사랑받고 있는 정말 인기 게임이죠. 모바일 게임인데 네, 그 캐릭터 청성 제이너님의 무대였습니다. 계속해서 다음 참가자 모셔보겠습니다. 왜 안 나오나 했네요. 롤 캐릭터가 11번째 참가자 호우 리그 오브 레전드 속 캐릭터인 루테라의 까마귀 울음소리와 인간의 담을 영상 피들스틱을 영워리어님의 무대로 만나보겠습니다. 피들스틱 와주세요. 영워리어님 와 대단한 크기다. 서포트가 필요합니다. 네. 와.
자, 무대 중앙에 왔을 때 제가 음악을 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만나보죠. 빈들 스틱을 영월임의 무대로 만나보겠습니다. 음악 주세요. 소리와 인간의 형상을 닮은 피들스틱 캐릭터를 영월이님의 무대로 만들었습니다. 괜히 대사하고 싶네요. 나는 진보를 위해서 파워슬램 내려가라고. 나도 다음에 자연한 같이 올게. 저도 롤 속에서 제이스라는 캐릭터와 라칸이라는 캐릭터를 했는데 정말 많은 분들이 사랑해 주시기는 전세계적인 인기라고 믿는 게임 링크 오브 레전드 쇼 캐릭터 피들스틱을 보여주셨습니다. 와, 어떻게 올라오셨죠 저걸? 어떻게 입고 오셨을까? 대단하십니다. 자, 코스플레이 배틀 아직까지 많은 참가자분들이 남으셨습니다. 이제 12번째 참가자. 이분도 어마어마할 것 같은데요. 자, 링크 오브 레전드가 연속해서 나옵니다. 리그 오브 레전드 롤 속 대학살을 불러오는 자 과령왕 다리오스 캐릭터를 코스프레한 게롤님의 무대에 만나보시죠. 게롤님 나와주세요. 다리오스 박수 부탁드립니다. 이분도 웅장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와, 이분도 착장이 장난이 아니네요. 다시 한번 박수 부탁드립니다.
나의 형상으로 리그 오브 레전드 속 캐릭터 만역자 다리우스 캐릭터를 코스프레한 게로라님의 무대까지 만나봤습니다. 계속해서 13번째 참가자 워크래프트 시리즈의 얼라이언스 스톰윈드 9번 마리안 리를 표현한 신모님의 무대를 만나보시죠. 박수 부탁드립니다. 13번째 참가자 워크래프트 시리즈 얼라이언스 스톰윈드 9강 마리안리를 표현했던 신부님의 무대였습니다. 자 이제 두 명의 참가자가 남아있는데요. 다음 14번째 참가자 또 저랑 또 연관된 너무 좋은 게임입니다. 로스트아크에서 벨을 지키기 위해 결성된 태양의 기사단 단장 라하르트를 코스프레한 카키나루님의 무대 만나보시죠. 카키나루님 나와주세요.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로스트아크에서 기사단 단장 라하르트를 코스프레한 카키네르님의 무대 만나봤습니다. 힘차게 달려다 보니 마지막 참가자네요. 마지막 15번째 참가자 제가 왜 웃냐고요? 이분도 오시는데 오래 걸릴 것 같습니다. 15번째 참가자 워해몬 시리즈 속 황제 투사이자
죽음의 천사 프라이머리스 스페이스 마린을 정한 불량한 판다림을 무대에서 만나보시죠. 올라와 주세요. 박수 부탁드립니다. 와, 워해머리 시리즈 황제의 투사이자 죽음의 천사 프라이머리 스페이스 마린, 그 캐릭터를 재현한 불량한 판다림의 무대, 지금부터 음악과 함께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음악 주세요. 마지막 참가자 스페이스 마린이 전한 불량한 판다림의 무대를 만나봤습니다. 조심히 내려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아, 끝까지 자리에 많은 분들이 남아계시네요.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참가한 모든 코스프레이어 분들의 무대를 지켜봤는데요. 수고해주신 모든 코스프레이어 분들에게 다시 한번 무대 내게 들릴 겁니다. 큰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멋졌어요! 자, 제가 아까 사전에 안내드렸던 여러분의 마음속으로 결정한 세 표를 미고 라이브 어플에서 투표해달라고 부탁드렸죠. 멋진 코스프레이어가 많았던 만큼 여러분의 표 한 표 한 표가 수상자분들의 순위를 바꿀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지금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이라도 꼭 투표에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이제 참가자들을 그대로 보낼 수 없죠. 이분들 모두를 무대로 올려드려서 단체 사진을 촬영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준비되셨나요? 와, 올라올 수 있을까요? 커다란 분들은 여기를 못 오실 거예요. 그래서 요 앞으로 오실 거고요. 앞선 이제 보통 사이즈로 갈까요? 네, 레귤러 사이즈 분들은 여기로 오시면서 두 그룹으로 나눠서 동시에 입장할 겁니다. 앞에까지 왔으니까 놀라지 마시고요. 자, 제가 호명해드릴게요. 이제 단체로 다 오실 거죠? 알겠습니다. 제가 비켜드릴게요. 지금까지 참가했던 모든 15번째 참가자까지 해서 총 15분 무대 위로 모여서 단체 사진 촬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가했던 모든 참가자분들 무대 위로 올라와 주세요. 앞에도 오시고 위에도 오십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와, 엄청나네요. 앞에서 보니까
자, 모두가 다 앞에 무대에 서시면 이제 기념 촬영이 시작되도록 하겠습니다. 다 오셨나요? 자, 기념 촬영 시작해 주시죠. 참가자분들은 뭐 다양한 포즈, 무대 위상에 맞는 포즈 부탁드리겠습니다.
여기 또 레스트하기의 박민규 기획팀장님께서 직접 고스마의 컴퍼니 앤드로이드를 들을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거 어떻게 들으시는데? 받을 수 있나? 네. 아, 손이 되죠? 축하드립니다. 수상은 김진수 운영위원님께서 시상해 주시겠습니다. 수상은 김진수 운영위원님이시고요. 우상은 베스타비의 박민규 대표님께서 직접 도스마일 컴퍼니의 앤드로이드를 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암호상 수상하신 여버리님 축하드립니다. 네,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시상자분들은 다시 잘 들어오시고요. 와, 여기 모실 수 있나요? 괜찮나요? 영어리님 여기 계실 수 있나요? 아니면 내려가셔야 되죠? 여기 계실 수 있겠어요? 네, 편하시게 그럼 오른쪽 끝이나 네. 네, 거기 네, 좋습니다. 옆에 서포트분 계셔야 되면 요청해 주세요. 자, 인기상은 저한테 계속 주시길 바라고요. 이제 네 번째, 세 번째죠. 세 번째 미들워크상을 수상할 분의 이름을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들워크상은 이분이군요. 축하드립니다. 김리호님 무대로 올라와주세요. 역시 미들워크상의 시상은 김진수 운영위원님께서 시상해 주시기로 하겠습니다. 와, 밑반인자 축하드립니다. 역시 부상으로 박민규 기획팀장께서 직접 구스마의 컴퍼니의 앤드로이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념사진 촬영해 주시고요. 오, 너무 축하드려요. 저도 빅바리스 너무 좋았는데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자, 앞에 보이는 가운데 카메라 한희 기사님을 보시면 되겠고요. 완료되시면 기사님이 오케이 해주세요. 네, 끝나신 건가요? 네, 오케이. 끝났고요. 자, 네, 시청자분들은 무대로 들어가시고, 네, 아유, 시청자분들은, 예, 네, 기다리셔서 감사하겠습니다. 오, 탈이 너무. 자, 이제 우수상, 최우수상, 대상만을 남겨두고 있는데요. 인기상 없던 건가요? 누락된 거예요? 인기상? 집계 중이에요? 대상 전에 꼭 주세요. 아니면 제가 뽑겠습니다. 제 마음에 드는 캐릭터이기 때문에. 자, 이제 우수상, 최우수상, 대상만을 남겨두고 있는데요. 우수상, 수상자부터 호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수상은 란하 운영위원님께서 같이 시상해 주실게요. 자, 저도 좀 볼게요. 와, 여깄다. 아, 이분이시구나. 인정되네요. 다들 잘하셨지만 또 제 기억에도 나왔던 그분 우수상은 카디님 무대로 올라와주세요. 네, 축하드립니다. 우수상 수상은 시상은 난하 운영위원님께서 시상에 참여해 주시겠습니다. 됐습니다. 우선 시상하신 분들은 또 내려가 주시고요. 수상자분들은 한켠으로 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아니 세상에 인기상이 이래서 안 줬던 거구나. 중복이 나왔어요. 와, 비보라이브 집계 결과 지금 추가돼서 아까 제가 계속 말씀드렸던 여러분의 표가 순위를 바꿀 수 있다고 했던 게 인기상에서 나왔네요. 와, 비고라이브 집계 결과 인기상은 영월이님이 또 수상을 하셨습니다. 와. 자. 와, 어떡하지? 자, 시상자는
악동형에게서 해달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 제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 주세요, 내가 힘을 드릴게요. 우상이 있던 것 같은데? 여깄다. 아, 수상, 아, 인기상만, 우선 인기상만이군요. 자, 기념 사진 할게요. 네, 됐습니다. 아, 다시 힘겨운 마음만 시작할 것 같은데. 이거 잡을 수 있겠어요? 이게 잘 넣어드릴까요? 우선 제가 놔드릴게요, 제가. 아, 괜찮아요, 이거? 아, 귀여워. 와, 네. 오히려, 네, 오히려 좋아. 이미 받고 하나 더 받아가지고 중복돼서, 와. 인기상이 뒤늦게 왔어도 괜찮아졌네요. 이야. 이제 두 상만이 나왔습니다. 최우수상과 대상이 나왔죠. 먼저 최우수상 시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이분이시군요. 자, 최우수상 시상자로는 나이브님께서 수고해주시겠습니다. 얼티밋 코스플레이 배틀 최우수상 시상 수상자는 민님 축하드립니다. 혹시나 잘못 도망갈까봐 대상을 계속 봤어요. 열 번 본 것 같아요. 자, 2022 얼티밋 코스플레이 이벤트 대망의 대상만이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의 투표로 집계가 뒤집혔을지 어땠을지 기대해보면서 대상 수상자를 발표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치 2022 얼티밋 코스플레이 배틀 대망의 대상 수상자 전에 시상을 하실 분은 MG40 운영위원님께서 하시고요. 자, 이제 수상자를 발표해보겠습니다. 2022 얼티밋 코스플레이 배틀 대망의 대상은 아, 나 이거 끄는 거 되게 잘하는데 시상식 많이 봤거든요. 하지만 빼지 않겠습니다. 다들 힘드시니까. 대상은 바로 축하드립니다. 이렇게 또 돌려보낼 수 없죠. 기념사진 촬영을 또 해봐야겠죠.
수상자분들만 먼저 기념사진 촬영을 1차로 마친 뒤에 우리 또 시상해주신 운영위원들과 함께 2차 사진 촬영까지 하는 순서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자꾸 걱정돼. 올 수 있죠? 그래도 여기 머니까 앞으로 나오셔서 수상자분들 단체 포토플레이 타임 갖도록 하겠습니다. 축하드려요. 자, 잠시 1분 정도 가져볼게요. 자, 비록 수상은 하지 못하셨지만 참가자분들 모든 분들 정말 7, 6, 5, 3, 2, 1. 자, 이렇게 해서 우선 수상자분들만 했던 단체 포토 타임이 완료됐고요. 자, 이제 운영위원분들이 같이 오셔서 할 건데요. 수상자분들이 조금만 뒤로 오셔서 미안해요. 네. 넘어지지 않을까 걱정돼서 조금만 뒤로 오시면 다시 좀 쉴 수 있게